OMC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 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역시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또 액면 분할까지 발표를 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요. 뉴욕 증시의 하락세를 다음 날 이제 상승세로 바꿔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외신 이슈들도 참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호재가 좀 뒤늦게 나왔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던 것은 아무래도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와 시장이 약간은 얼어붙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요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헤드라인부터 먼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네, 다우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다우지수가 0.51% 하락세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이 0.18%, S&P 500 지수 0.27% 하락을 했습니다. 보시면 3대 주요 지수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이날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었죠.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고요. 또 금리 인하 자체에 대해서 또 시기가 가깝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줄을 이뤘던 탓에 주요 지수 의사록이 공개되자마자 보합권에서 좀 하락세로 방향을 잡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엔비디아가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좋은 실적이었습니다. 매출액이 260억 달러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주당 순이익도 5.59달러로 예상이 됐지만 지금 나와 보니 6달러가 넘는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도체 칩이 포함된 데이터 센터 매출의 경우 1년 전에 비해 427% 급증했다라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날 액면 분할, 10대 1 액면 분할의 계획도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정규 거래에서는 하락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호실적 덕분에 또 액면 분할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실적 발표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세가 지금은 다소 상승 열기가 약해지면서 3-4%가량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스톡 마켓스 today seem to be reacting to recent highs. We have to remember highs don't come every day, all the time. A lot of these are momentum stocks. They need to take a breather. And this is the natural profit-taking cycle that we should expect to see. It's good. It's healthy. Doesn't mean stocks are going to go down. There's no reason for that to continue in the future. It wouldn't be surprised if next week the conversation was new highs yet again. And then we had the same question of why the day after? Did we lose a few basis points as folks took profits and rinse and repeat for the next few weeks or months?